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비트로드 이충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또 다시 1.6 넘었어요. 넘었는데 주가는 가고 있다. 그러네요. 이제 어느 정도 면역이 됐다. 네. 면역이 됐다. 그리고 주말부터 돈이 이제 입금되기 시작했을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부양책 통과된 것이 이제 입금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네. 뭐 코로나라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할 게 없죠. 뭐라도 사야죠. 네. 주식을 사든 코인을 사든. 실제 그렇게 그 앞선 부양책에서 돈이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왔었고 이번에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올랐지만 뭐 주가는 별 상관없이 가고 있다. 예, 그렇고 금도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네. 사실 금이 올라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돈이 많이 떨어지면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그 달러 기반으로 거래되는 자산들의 가치는 올라야죠. 네.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비트코인은 59,850달러다. 네.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그죠? 6만 1000달러 넘었었어요. 네, 갔었는데요. 예, 그랬었는데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다. 네.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율이 조금 올랐죠? 네. 예, 저희가 61, 62만 자주 봤었는데 조금 있으면 한 63?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점유율이 점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 불장이 언제 오냐 그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왔고요. 네. 특정 섹터는 저는 왔다가 갔다 왔다가 가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항상 점유율이 오르고 있고 비트코인 항상 가지고 계셔라. 제가 뭐 계속 얘기하죠. 코인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예. 네. 본인이 코인을 하신다면 비트코인이 없으면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네. 그렇고요. 이더리움, 뭐 리플, 폴카닷. 폴카닷 제가 오전에 그 단톡방에 그 스샷을 하나 올렸는데 네. 그게 뭔지 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선물 거래 변동치를 제가 올렸는데요. 선물이 무기한 선물이 있고 3월 만기되는 선물이 있고 6월 만기되는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6월물이 무기한이나 3월물보다 더 가격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비율을 봤을 때 더 네. 높다. 그 의미는 폴카닷이 지금 당장은 저평가지만 장기적으로 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 뜻이고요. 제가 그래서 폴카닷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그 원월물들은 다 마이너스였는데 네. 유독 폴카닷만 플러스라서 제가 신기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 흐름일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주요 암호화폐 시황 살펴봤고요.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예. 비트코인이 우리 월요일이니까 이때 급등을 했어요. 토요일 밤부터 올랐죠? 예, 네. 올랐고 이게 파동으로 따지면 1파, 2파, 3파, 4파 다음에 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많이 맞습니다. 떨어진 건 아니고 보시면은 이 하나 기준 6,840만 원 정도가 지지선이에요. 네. 보시면 여기서부터 올랐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오른 거죠. 여기서부터 올랐는데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 많죠. 네, 신기하네요. 네, 지지선입니다. 이 지지선이란 건 고정값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 개념만 알면 정확하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좀 진단반 농담반으로 5일별 네. 매매법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제가 주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보통 그 토요일에 올랐다가 일요일에 조정받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일요일 오후쯤 그죠? 네. 일요일 오후 와 오전까지구나. 예, 오전 이후에 죄송합니다. 네. 오늘이 15일이죠? 네. 그러면 14일 몇 시인가요? 네, 오후부터 네,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오후부터 조금 조정받기 네. 시작했죠. 예, 그래서 보통은 그 토요일에 오르거나 토요일에 오르고 일요일 오전까지 오르면 일요일 오후든
일요일 새벽이든 네. 어느 정도 조정은 받아요. 참고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의 코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이 7,100만 원을 넘겼습니다. 하루 거래액이 코스피를 추월했습니다. 아, 예. 저희가 코스닥을 넘어 아, 그렇죠. 코스피까지요. 이것도 지난주에 저희가 코스닥 넘었다. 네?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그 원화 유통량을 넘어섰다. 라고 네. 했었고 오늘은 또 예, 코스피를 넘었다. 네. 정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커지고 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 호환 마마 그런 거 안 무서워요. 호랑이도 안 무서운데 세상이 변하는 걸 모르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꼭 투자를 하시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런 흐름이다. 예, 그 흐름은 아셔야 된다. 네. 그리고 사람이 제일 그 어리석은 게 본인이 모르고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거를 뭐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지는 않으시더라도 뭔지는 아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를 넘겼는데 다음은 어떤 건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고수들도 털리는 메타마스크 해킹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메타마스크가 뭔가요? 네, 메타마스크는 그 이더리움 지갑이죠. 네. 지갑인데 그 PC 지갑이에요. PC 지갑 중에서도 크롬 익스텐션, 네, 크롬에서 그 부가적인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지갑인데 설치형 지갑인데요. 크롬 브라우저에 설치되는 겁니다. 이 그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지금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메타마스크의 어떤 백도어라는 악성 코드를 심어서 저희가 로그인할 때 네. 자동 로그인 있잖아요. 이렇게 체크하면 네. 매번 뭐 아이디, 비번 안 넣어도 되잖아요. 자동으로 그런, 되게요? 예, 그런 것처럼 메타마스크의 어떤 D앱에 접속할 때 그 자동 승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네. 그걸 이용해서 지금 해킹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네. 특히 디파이 프로젝트 할 때 디파이 프로젝트나 뭐 NFT 그런 거 할 때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접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메타마스크 쪽에서 어떤 패치나 그런 걸 하기 전에는 없어요. 네, 어떻게 없어요.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뭐 데비나 뭐 덱스나 NFT 그런 쪽에 접속을 하실 때는 항상 뭔지 좀 조사를 하고 접속을 하신 게 안전하다. 특히 네. 처음 보는 것들은 그래서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한번 가서 보시고 쓰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사람이 글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걸 좀 체크해 보시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묘한 해킹 수법, 메타마스크 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DC 코믹스의 법무 담당이 NFT 산업 진출 기회를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 예. DC 코믹스 아세요? 네. 마블과 네, 네 비교를 마블과 많이 마블과 양대 산맥인데 네. 요즘 많이 밀리잖아요. 네. 원더우먼 누님이 힘을 내셔야 되는데 네. 좀 밀려요 요즘 좀 밀리는데 그 그래픽 노블이라고 있어요 DC 코믹스라는 게 그 근간은 만화책입니다. 근데 네. 미국의 만화책을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요. 저도 되게 그래픽 노블 좋아하거든요. 네. 제 책장에 보면 많아요. 아, 정말요? 조커도 있고 배트맨도 있고 슈퍼맨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큰 가치를 지녀요. 큰 가치를 지녀요. 예를 들어서 뭐 2014년에 슈퍼맨 만화책이 32억에 경매가 됐고요. 네. 낙찰이 됐고 그리고 2019년에 그 초대 슈퍼맨이 둘렀던 망토가 네. 2억 6천만 원에 어마어마하네요. 이미 이런 그 고유한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시장이에요. 네. 그래픽 노블 시장은 그리고 코믹스 시장은 이런 쪽에 또 NFT가 도입된다면 엄청 또 시장이 네. 커지겠죠. 또 DC가 하면 마블도 하겠죠. 네. 예. 개인적인 사심으로 이 뉴스를 가져오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가자!